자, 공개 테스트. 그러면 어비스를 좀 풀어볼게요. 로브, 화소, 마공. 어비스 암릿이, 아이고. 암릿 주면 뭐해? 이거 레노블 무조건 최상으로 줘야지. 이게 뭐예요? 초월 마부에 뭐 이런 템을 주고 돌라 그래. 줄 거면 좀 똑바로 주지. 초월 적중검. 아이씨. 아니, 얘는 왜 일을 이렇게 하지? 아니, 이거 테스트할 거면 당연히 최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뭐 실험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부가적으로 줘야지, 당연히, 이거는. 이게 뭐야? 아니, 텔집 안 하나? 이거 아무리 봐도 텔집을 안 하는 거 같은데? 뭐 이런 템을 주고 테스트를 하래? 무조건 최상으로 줘야죠, 실험하려면. 이게 뭐야? 이것도 12강 줘야지. 뭐 10강을 주고 있어. 아, 이거죠? 이번에 장비 강화서 온오프 하는 게 이거네. 장비창을 켜서 활성화, 비활성화 이거 눌러야 되네. 장비 강화서 온오프 관련된 단축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건의해봐야 될 듯? 온오프 기능 만들어 달라고? 아, 진짜 시드가 왜 없어?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아니, 시드, 어쩌라고요, 이거. 어이가 없네. 알아서 벌어서 써라, 이건가? 일단, 머루 가가지고 시드 좀 봅시다. 맥댐이 뜨긴 하네요. 아니, 근데 왜 머큐 들고 나오면 오를리로 날아가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버그야? 중딜 감소를 넣어볼게요. 3% 나이스. 아니, 뭐, 직작을 하라는 건가, 이거는? 뭐, 이거 다 빼고, 뭐, 어떡하라고요? 뭐, 시드도 없는데 이걸 뭐, 직작하라는 거야? 뭐야, 이거. 마공 14짜리 주면 기존 템보다 구린데.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디펜팩. 덱스가 좀 떨어졌고, 아, 56% 받았구나. 어질이 조금 높게 나왔네. 스페르첸드 나왔다. 카페테리아. 무료 입장. 이거 장판 맞으면 즉사인 듯? 혼자서 이 결계를 부술 수가 있다고? 안 되겠다. 가자. 좀비 모드 가자. 일단 부활런으로 가봄. 신규 버스? 입구가 해시 방향 말하는 건가 여기? 석상을 부수고. 아, 이게 석상마다 이제 버프가 있네요. 저 3시 방향 입구는 방어력 증가고, 9시 방향은 생명 회복 감소, 6시 방향은 공격력 증가, 12시는 뭐지 그러면? 전술의 석상, 패턴이 안 나오는 건가? 기술 재사용 빈도. 잠깐만. 야. 아니, 뭐, 애들이 뭐, 다 괴물이야? 딜이 왜 이래? 아니, 데미지가 왜 이래요, 얘네? 아니, 한 방에 죽네? 뭐, 패턴인가 본데? 즉사 패턴? 그냥 센 거라고요?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버텨? 물방, 마방 최상인데, 이거 한 방에 죽으면, 그냥 체력을 올리는 수밖에 없나? 근데 일단은 데미지 바뀌는 거 봐서는 강호만 버텨주면 깰 수는 있게 만들어 둔것 같아요.
야, 지금 연타는 못 버틴다, 이거. 아, 얘또 난리네. 또 난리야. 또 난리. 아니, 저 연타를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이거 어떻게 버텨, 이거? 일단, 물마방 최대치인데, 체력 45만으로는 한방 컷입니다. 보강화 갑옷이 필수인 것 같아요. 뭐지? 그냥 뭐 석상 부수면 되겠지? 루시안이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얘도 또 겁나 세겠지? 딜이? 방당 20만. 평타가 20만이네? 와, 어우. 패턴 다 피해야 된다고, 여기. 맞으면 정신지배 당해서 추방당해요? 또 피지컬 게임이네, 이 보스는. 어우, 오, 노란색 없어서 깜놀. 얘가 낫다, 차라리. 얘가 더 낫다. 차라리 패턴 피하는 게 낫지, 저거는. 1보스는 아예 버티질 못하니까 노잼인데 얘는 괜찮은데요? 근데 클로에 텔포 쓰려면 평타 쓰고 텔포 써야 돼. 땜! 오케이, 2보스가 훨씬 낫네. 자, 다음. 뭐야, 끝이야? 두 마리가 끝이에요? 뭐야 이거. 아니, 너무 허무한데? 반복인가 설마? 1일 1회 주간 보스가 아니라 1일 보스구나.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저 미친 녀석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 1보스를 계속 해야 된다고? 아, 아스파라거스 어딨어? 카페테리아 어딨어요? 카페테리아 나왔어요? 아니, 이게 레이드로 나온 건데.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노기운. 자, 일단 이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아우, 안 돼, 안 돼. 노기운도 죽는 건 똑같아요. 아, 그래도 맞을만 한데, 조금? 이 정도면 맞을만 한데요? 말하자마자 그냥 피가 그냥 쭉쭉 달아버린. 맞을만 한것 같진 않습니다. 이벤트 물약 없으면 못 맞을 듯. 일단은 결계부터 좀 깨볼게요. 아이고, 너무 아파요. 일단 2보스 가서 연격 한번 맞아. 아, 2보스로 가서 연격이나 한번 맞아봅시다. 버텨지나. 아, 게이트 열어버렸네. 여기다가 게이트를 열어버리네. 자, 한번 연격 맞아 봅시다, 이제. 90만 나는데, 데미지? 잠깐만요. 바보 됐는데요? 뭐야, 기믹이 있는 건가? 공격을 안 해요. 뭐예요, 얘? 방금 몇 떴어요? 저 지금 물마방 만땅이거든요? 근데 연격 버틴다. 연격 버티는데? 한틱 사는데요? 7피로 사네. 이자벨 HP 회복 물약 있으면 죽진 않을 것 같아요. 피격 딜인지 패턴 딜인지 모르겠거든요? 즉사급 데미지 들어오는 게 있는데, 막 80만, 90만. 그거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것 같고, 클로의 기준으로 물마방 최대치면 버텨지네요. 1보스는 좀 아프고요. 마지막 보스는 뭐 보신 대로 그냥 패턴만 피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가지고, 클로의 기준으로는 솔풀 할 만할 것 같아요. 조금 숙련만 되면. 이거 아마 패턴 좀 밝혀지면
그래도 의외로 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플은. 파티는 좀 어렵다곤 하지만. 명중치는 일단 밝혀진 거로는 제가 테스트했을 때1400 후반으로는 미스가 나고요. 1600으로는 오리트가 납니다. 클로의 기준. 1600을 맞추면 솔플 오리트예요. 두 번째는 감전 캐릭 기준으로 연격. 그러니까 이보스 연격이 한방 컷은 아니다. 한번 살수 있다. 한틱 버틸만 하다. 다른 캐릭은 제가 안 해봐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방어 스킬 없는 캐릭터는 좀 많이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방어 스킬 없으면. 감전 캐릭도 이렇게 아픈데. 그래서 이번 던전은 결국에는 그냥 이번에도 방어 수저예요. 그냥 방어 좋은 캐릭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데미지가 백날 떠봤자 어차피 죽으면 말짱 도루묵이라. 근데 이거를 에타 5렙까지 올려야 파티 플레이가 가능한 던전인데,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명중 보정이 1900은 돼야지 히트가 된다고 하거든요. 일단 에타 5렙을 찍은 BO가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파티 플레이로 돌면 보상이 따라오냐, 이것도 궁금해요. 그 정도의 투자를 하면 페이백이 되냐, 던전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냐도 의문이 듭니다. 아마 솔플이 또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아직 테스트 서버 1일차고 뭐 아직 뭐안 알려진 게더 많을 거잖아요. 안 알려진 게더 많으니까 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진짜 간단 리뷰고 그냥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정확한 정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냥 제가 클로에라는 캐릭터로 돌아본 결과가 이 정도고, 뭐 다른 캐릭터 상황이나 뭐 파티 플레이는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볍게 참고 정도만 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스트 서버 1일차 앞에 티리아 한번 돌아봤어요.